지금 이 사주 나온 이분과는 깊은 사이예요? 왜 아니요? 우리 아니야? 예. 그건 아니야? 예,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뭐야 12수, 그러니까 언니 사주를 먼저 보면은 12수, 뭐 10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나요, 말싸움이 됐든 몸싸움이 소소? 됐든 소송 이런 것도 같이 껴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껴있지? 양육비 소송.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이제 뭐 관제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시비, 다툼, 관제, 소송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근데 언니도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맞대. 네. 이치도 잘 맞고. 근데 언니 화나면 솔직히 얘기해봐. 화나면 언니 무서워? 네. 지금 딱 보이는 게 동자가 얘기해준 거야. 저 언니, 저 언니랜다. 이모라고 해야 되나? 화나면 되게 무서워. 이랬거든. 그래서, 아닌데, 생글생글 잘 웃고. 그러니까 나는 겉모습만 보잖아. 신점 보기 전에는. 아닌데, 생글생글 잘 웃고 하는데, 이 얼굴이 어디가 무서운 얼굴이야? 했는데, 화나면 엄청 무서운 분이래, 그래서 화를 그냥. 잘안 내는데, 맞아. 네, 평상시에는 너무, 그래서 예. 얌전한데, 화나면은, 언니, 이게 주체가 잘안 되는 그 정도인가? 아니요, 그 아무튼 정도는 엄청 아니고요. 무섭대. 조용조용한데, 너무 화나면 이제 좀 톤이 높아져요. 화나면 엄청 무섭대. 예. 근데 지금 화가 나 있어. 우리 동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화가 나 있어. 계속 그 왜냐하면 소송 때문에 소송 때문에 화가, 그런 거. 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뭐그 양육 이런 쪽이 됐던 뭐가 됐던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날것 같거든. 나는 지금 되게 우리 농자도 되게 무서워라고 했는데 정말 이전에 뭐 화를 내고 뭐 싸움이 있고 그랬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화가 많이 나갖고 이거 육탄전까지 뭔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게 보이거든. 육탄전이라는 건막 몸싸움하고 이런 거 있잖아. 무언가 그 결과 때문이 됐던 그 이제 과정들 있잖아. 거기서 뭐, 애 때문이 됐던 무슨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는 하겠다. 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뭔가 육탄전, 막 이런 상황까지 진짜 뭐 욕까지 막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가 막 진짜 깨지고 이런 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힘드시겠구나. 그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도 나와 더 연이 깊은 아이가 있고 아빠와 더 연이 깊은 아이가 있거든. 근데 언니의 미래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선택은 언니가 하는 거고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물론 내가 키우는 게더 좋기는 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두고 나오는 게 언니의 앞으로의 어떤 인생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 뭐 재혼을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생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아이가 조금 더 연이 깊은 부모와 그러니까 엄마와 더 연이 깊은 아이가 있고 아빠와 더 연이 깊은 아이가 있었는데 언니와 연이 조금 덜 깊기는 해. 조금 덜하기는 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뭐하고 했어도 이제 아이가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아이들도 있어. 아이를 낳음으로써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움이 더 자주 일고 그런 사주의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말은 언니 솔직히 좋지는 않아. 이 어떤 뭐 양육비 소송이 됐던 이혼 소송이 됐던 이게 뭔가 좋은 결과로 언니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는 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이거 뭐지? 기대는 안 해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너무 온갖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막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소송을 하는 그래서 아예 동안. 대면을 안 하고 변호사만 하고 저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근데 그 부분을 알아. 언니가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을 쑤실 수도 있어요. 화 한번 내봐라. 뭔가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고 뭐 하고 하면은 유리한 게 조금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절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 내년 초반까지도. 중반까지도.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조금 마음 조절을 굉장히 잘하셔야지 거기서 뭐 우당탕탕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뭐 욕이 섞이거나 이러거나 하면은 제가 저런 애예요.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고 하니까는 딱 올해 내년 초반까지 언니가 지키고 가야 될 거는
내려놓자 우선은. 화내지 말자. 마음 조절을 잘하자. 요것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새 출발이라기보다는 이동수는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마음 편해야지. 내가 어디 자리, 내가 이제 엉덩이를 붙일 자리도 보이고 이러는 건데 지금 그냥 여유가 어떻게 보면 없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없기 때문에 무언가 내 눈에 지금 확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이러지도 못해. 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이제 운대를 본다면 조금 죽 썼네. 이제 관제 소송 요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하자. 그 부분만 잘 다루고 가도 올해는 잘 지나가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분은 지금 이제 사주는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조금 정리가 되고 조금 차분해지면은 그때 또 괜찮은 분은 들어와. 근데 언니도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는 좀 연하가 조금 낫다 그러거든. 어디 가서 만나냐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근데 뭔가 연하가 좀 나요. 그리고 언니도 그게 있어. 조금 뭔가를 내가 알려줘야 되고 조금 품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조금 낫지. 누가 나를 막 위에서 누르려고 그러고 막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거 별로 싫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좀 내가 키울 수 있는 돈으로 키우지는 말고 내가 좀 키울 수 있는 키워서 잘 잡아먹어야지. 키울 수 있는 연하가 언니한테는 조금 더 어울린다 소리가 나와요. 특히나 연하들은 연상을 만나면은 약간 모성애 이런 것도 느낀다고 하거든. 그렇게만 잘 품으면은 사이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 나이가 많은 조금 차이가 나버리면은 남자들도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자기 딴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게 조금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는 답답하게 하면 안 돼. 언니 자체를 질려고 해도 안 되고 언니도 따지고 보면 조금 어려운 케이스예요 여자친구는. 그래요? 쉬운 케이스 아니야. 그러니까 맞추기 쉬운 케이스 절대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언니 그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밀당처럼 보일 수가 있어. 이해하셨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게 언니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매력이 장점이 예를 들어서 지나치잖아? 그거 단점 된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지를 하셔라. 되셨어? 네. 또 어떤 거 궁금한 거? 그 아이 아빠가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 여기다가 적으셔봐 그분 거를. 조금 앞에 가서 드셔서 적으셔. 나올까봐. 여자 없어요? 재혼했어요. 이분은? 네. 벌써? 벌써가 아닌가? 꽤 돼서. 아. 네. 있어. 있어요? 있어. 제가 봐도 있어요. 있어. 직업 자체가. 이분도 그 사주가 문제구나. 이분의 사주 또한 보면은 일부 정사 안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처가 여러 명이라는 뜻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처가 지금 다시 이제 이분은 재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셨어도 여자 또 있을 뿐이에요 이분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지? 그건 뭐 이제 이혼 소송 중이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있으신 분이네. 근데 돈은 분명히 있다. 그 양육비라는 것도 다달이 주는 거잖아. 그거 못 줄 정도 찢어지가 가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 지금 할 거 다 하고 산다 그러거든. 네, 맞아요. 열받네 또. 아, 번지르르 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수가 없는 거야 지금. 줄 건 줘야 되잖아. 네.
온갖 허구의 것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뭔가 머리를 짜고 그러고 계시는구나. 어후, 어지러워.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진짜처럼 그러니까 만들어서 허구. 너무 그걸로 머리를 신기할 지금 굉장히 정도네요.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변호사도 똑같아. 그 사람은 변호사 없어요. 변호사 없어요? 혼자 하고 혼자 하고 있어? 있어요. 아니야. 이게 어디서 상담을 받았던 예, 이런 쪽으로 그거는 가세요. 있겠죠. 분명히 뭔가 누군가 입질을 했다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난 그게 변호사인 줄 알고 생각을 한 건데, 아니야, 있어. 이렇게 입질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변호사가 됐던, 내 친구자가 됐던, 선배자가 됐던,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좀 짜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남자치고는 이제 약간 여우과에 속하는 분이야. 조질까? 이거는 언니랑 나랑 좀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어쨌든 카메라에 어쩌저쩌 나오고 있으니까는 더 궁금하신 거 우선은. 아니, 딸아이가 자기 진로를 벌써 막 정해가지고 고1인데 막 그렇게 막 혼자 막 그러는데 그렇게 냅둬도 되는 건지 사실은 아이한테 모든 걸좀 맡기는 편이거든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혼자 막 모든 걸 결정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 하긴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다 나이랑 이름만 적어봐요. 나이가 몇 살인지, 16인지, 17인지. 살다 보면은 내 나이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 나이도. 아,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받는 거, 아까 엄마도 내 위에 누가 있고 나를 막 챙겨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쪽은 엄마 피를 물려받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엄마도 크게 뭐라고 할거 없어. 근데 단지 애가 나이가 어리니까 많이 걱정되는 거고, 그러시겠지만은, 여기 아이는 냅두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더 덧나. 예를 들어, 하지 마! 안 돼! 그건 아니지 않니? 이런 부정적인 소리 듣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 그거를 말을 잘 굴리셔갖고, 긍정은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부정적인 표현이 섞여버리면은 더 덧나요, 두분 사이는. 따님분과의 사이는 더 덧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엄마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요번,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고비가 맞아, 이 아이가. 올해 고비가 지나고 내년 초반이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이가 뭐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이 조금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만 조금 잘 지나가자. 그러니까 올해가 엄마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조금 고비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저는 뭐 소송에서 양육비를 주든 안 주든 그냥 괘씸해서 한 거라 속좀 썩어보라고 너무 편하게 제가 해준 것 같아서. 맞아, 사주를 보아하니 괘씸한 게 맞아. 네,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막말을 해서 괘씸죄로 그냥 한 거라 돈 없겠지 하고 기대는 안 하는데 돈이 없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열내놓은 거지. 번지르르해 보이니까. 어쨌든 더 궁금하신 거는? 아, 저 취업이 언제쯤 될까요? 내가 그랬잖아. 미치겠어요. 올해는 이래저래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앉은 자리는 돈 때문에 내가 어쨌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맞아요. 자리든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오래 있지는 못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안정이 안 됐고 무언가 지금 일이 일어나도 뭔가 진짜 대단한 폭풍이 한번 지나갈 것 같거든. 그 관제나 소송 그쪽으로. 무서워요.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엄마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 그 점집에서 그렇다고 했지. 그럼 마음의 준비만 어느 정도 조금 해두시면 돼요.
그뭐 진짜 모르고 매 맞는 것보다는 알고 매 맞는 게 차라리 낫거든. 아,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소송을 그만둘까 이 생각도 있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는 엄마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인 거고. 사실 돈 안 받아도 뭐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 나올까 말까인데 안 받아도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 너무 무책임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너무 나 몰라라 해서 너도 한번 그냥 당해봐 이제 이러고 그냥 하는 거라.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은 불 지필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너무 편하게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할 도리를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아뜨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속이 뒤집으니까. 그렇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것만 잘 조절을 하셔라 라고 했잖아. 근데 올해는 어차피 어떤 선택이든 약올라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는 올해 어쨌든 왜 가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 어쨌든 올해 내년 초반까지는 마음의 고생이 좀 있을 거다. 어느 자리에 취업을 하시던 올해 일을 잡고 있지는 못할 거다. 한 두 번 정도의 변화, 변경은 이동 있을 거다. 이 일이 어느 정도 추려져야지 내 눈도 맑아지고 내 생각도 맑아지고 내 마음도 맑아지니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그러시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이란 게 있어야지 살잖아요. 그러하니 어느 자리든 치고는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궁금한 거. 저 제 꿈이 50대 중반에 시골 가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지. 왜냐하면 50대 중반에 내가 목표를 세워놨어. 그 목표에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 졸업할 때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어차피 모을 돈도 없고 그냥 집 팔아서 전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뭐 아이와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상관이 없으시다 하면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복잡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맞거든. 누구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거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외로 나가셔가지고 너무 막 동떨어진 데는 말고 그런 쪽으로 나가셔서 언니는 그게 숨 쉬는 거니까. 맞아요. 너무 복잡한 데는 어울리지 않아 언니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모으고 뭐 집 팔고 내려가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사람 사는데 무슨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 해에 뭐 움직이려고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는 내가 올해 나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점을 보는 게 맞거든. 그때 뭐 1년에 한 번에 정월에 점 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시지 뭐. 그 시골로 갈 때 그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저한테 맞는 데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그때 되죠. 그때 가서 와서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재혼수는 있어요? 언니는 많이 내려놔야 되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내가 연하를 만나라 그러잖아. 뭘 많이 좀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또 한번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않겠지만은 좀 내 얘기를 좀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맞아요. 말을 해도 이쁘게 하는 사람, 언니는 맞아요. 그걸 좋아한다고 그것만 그러거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잘 따라주는 남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니보다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뭔가 컨트롤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안 맞을 것 같고 적당한 연하를 만나셔서 좀 키우는 방식으로 내 말을 좀 많이 따라주고 이왕이면은 연하인데도 철들은 놈들이 있어. 그게 연하 많이 만나봤는데 다 철이 안 들었다. 아유. 40대 연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번 결혼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치고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들어와도 언니가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그 기운을 느끼긴 느껴. 그렇죠. 느껴. 절대 못 느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하가 더 어울리기는 한다. 근데 때가 되면은 우리 시와 때가 있어요. 이런 뻔한 말들 있잖아. 근데 정말 뻔하긴 하지만 그 때는 있어. 때는 있어. 근데 나는 언니가 지금 좀 안정만 우선 됐으면 좋겠거든. 왜 우리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치우고 가야 되잖아.
너무 먼 미래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우선 요 소송이나 관제 요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 하시니 한 살이 연하더라도 연하를 만나는 게 언니한테 나을 거예요. 네. 되셨어요? 네.